그런데 멜서스가 그렇게 걱정하던 식량 문제가 마법처럼 어느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당시 1800년대 인구는 고작 10억 명이었죠. 하지만 현재 인구는 이미 벌써 약 77억 명을 돌파할 정도인데요. 인류는 멜서스의 트랩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20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결은 바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질소에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질소는 생명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자 세포에게 주성분인 핵산을 구성하는 주성분이어서 식물의 생장을 좌우하고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분이기 때문에 농사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기의 78%는 질소이기 때문에 질소는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흔한 질소를 농업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기 속 질소는 원자 두 개가 합쳐진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두 원자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좋은 질소 화합물을 만들기가 절대 쉽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질소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인류가 어떻게 질소를 찾아다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세기 유럽에는 요즘 폐지를 줍는 것처럼 똥을 줍는 전문 인력들이 있었는데 가격은 폐지보다 훨씬 비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거름을 돈을 주고 거래를 했었는데요. 재해 똥을 버무린 똥재에 관한 기록이 국내 최초 농서인 농사직설에 있는데요. 오래 못자리에 똥재를 주되 다년간 못자리로 써온 논에는 다섯 마지기의 석섬을, 처음 만든 데에는 넉섬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동물 가릴 것 없이 배설물을 끌어모아다가 비료로 썼었는데 세상 똥을 다 긁어모아도 질소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에너지를 쓰고 남는 걸 뽑아내지 먹는 걸 다 뽑아내지는 않으니까요. 생산량 증가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콩을 심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속에 질소를 고정을 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남부지방이 목화재배로 땅이 황폐해지자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어서 토지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장려한 과학자인데요.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물로 생산된 많은 땅콩들을 처리하기 위해 땅콩버터, 땅콩잼 등 300여 가지의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식품과 공산품이 이때 한참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피넛버터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